목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미국 증시 급등을 했습니다. 다우가 1.63% 상승해서 33,000 넘었습니다. 33,309, 32,000대에서 깨어내 있었는데 33,000 정말 처음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또 나스닥은 2.89% 상승했습니다. 무려 3% 가까이 12,854, 13,000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S&P 500 2.13% 상승해서 4,210. 또 이 약세론자들 보면 3,500, 3,300, 3,000까지 떨어진다 그러는데 지금 벌써 4,200을 넘어섰습니다. 4,210.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제 꽤 많이 떨어졌죠? 그거에 또 복수를 하듯이 오늘 4.25% 상승했습니다. 2988입니다. 3000이 넘었었죠? 3081까지 올라가서 갔었는데 3일 동안 무려 7%는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4.25% 상승했어요. 6월 16일 저점으로 보면 S&P 500 이제는 다 위울 겁니다. 저점 3666. 그때부터 지금 4210까지 무려 14.8%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10,646이 저점이었습니다. 똑같이 6월 16일. 지금 12,854, 20.7% 상승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7월 1일이 2,458, 2,458이었습니다. 지금 3,000 바로 직전에 2,988이죠. 21.6%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떨어진 만큼 그만큼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이 또 나스닥이죠. 어제는 미국 개별 종목 리스트 보면 약 40여개 종목들 쭉 항상 보고 있죠. 빅테크주들, 대형주, 또 전기차주들, 또 반도체주들, 또 레버리지주들도 있고 LIT, DLIV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약 40여개 종목 중에 4개 종목만 상승했어요. 이제 나머지 다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한 종목도 빠짐없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 2.62% 상승 169달러입니다. 그 다음 이 빅테크주들이 다들 2%에서 6%대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 넷플릭스 6.16% 상승하고 메타가 5.82% 많이도 올랐습니다. 또 테슬라가 오늘 4% 가까이 3.89% 상승해서 883달러입니다. 전기차주들도 미국, 중국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실적 경고등이 켜지면서 급락을 했었죠. 엔비디아 좋은 종목들은 급락을 하게 되면 급락했을 때 잡으면 갑자기 아크 인베스트의 이 돈나무 언니 생각납니다. 급락했을 때 엔비디아 매수했다 그러던데 오늘 무려 6% 가까이 5.92% 상승해서 다시 180달러대 올라왔습니다. 반도체주도 다들 많이 올랐어요. 어플라이드, 램리서치, 네덜란드의 NXP 다들 5%대 상승했습니다. 또 TSMC, ASML 4%대 상승하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7.28%. 또 삼성과 SK하이닉스와 연관되어 있는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이 3.8% 상승했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약세장에서 모은 이 수량이 강세장에서 아주 큰 수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직은 못 느끼시겠죠? 강세장이 오게 되면 그것이 올 연말이 되든 내년 중반부터 시작이 되든 여러분들이 약세장 기간 동안에 부지런히 절약해서 알뜰살뜰 모아온 이 수량들이 여러분들의 큰 재산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젯밤에 9시 반에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 발표된 직후부터 선물지수가 갑자기 급등을 하더니 장이 열리면서 아주 급등으로 출발을 시작했어요. 개장 전에 나온 이 물가지표가 예상을 완전히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8.5%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에는 6월달 거는 9.1%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항상 이렇게 새로운 뉴스들을 접하면서 경제, 금융, 주식 관련
지식들이 점점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다가 이제는 감이 잡힌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게 바로 본인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월가 예상치가 8.7%였어요. 근데 8.7%보다도 더 떨어졌죠? 오른폭이 꺾였지만 아직 조심스러운 문제는 여전히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고 또 식료품과 주거비용은 오름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태예요. 또 아직 끝나지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오르고 있는 근로자 임금이 또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언제 또 물가 상승을 압박할지 모르는 이러한 요소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이번 9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다소 누그러지게 됐습니다. 기준금리를 0.75% 그게 아니라 0.5% 인상할 것이라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일부에서는 0.75가 아니라 1% 올리는 것까지 말이 나왔었거든요. 시장에서는 현재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나갔고 하반기에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점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이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이 한풀 꺾였다는 게 정말 주식시장을 떠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점점 앞으로 이 물가상승이 좀 잦아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8월 고용보고서가 또 9월 2일 날 발표가 있어요. 9월 2일 또 9월 13일에 어젯밤에 CPI 나왔죠? 요번에는 8월 CPI가 요번에 또 9월 13일날 또 나와요. 이 두 가지 경제 지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일주일 후에 9월 20일, 21일 이틀 동안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연준 회의가 또 열리거든요. 9월 하순에. 그러니까 9월 2일 고용보고서, 9월 13일 어제처럼 또 8월 CPI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에 따라서 연준 회의에서 몇 퍼센트를 올릴지 아마 결정하는데 크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강세론자 제레미 시겔이라고 설명드렸죠.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이 책. 저는 몇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책은 참 좋은 책들이에요. 이 제레미 시겔 교수가 0.5%를 한번 인상한 뒤에 9월에 두 번은 0.25%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의 수석 주식 전략가 마이클 윌슨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고객에게 보내는 이 메모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주가 반등은 강력했으며 투자자들은 약세장이 끝났다고 믿고 더 나은 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하지만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모든 것이 끝났다는 소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의 수석 이 전략가는 S&P500 지수가 3500에 오면 매수를 시작하겠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또 더 하락을 하게 되면 300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라고 예견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4210입니다. VIX 공포지수는 오늘 무려 9.3%나 크게 하락을 해서 4개월 만에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공포지수가 한 15에서 한 18 정도? 20 아래 15에서 18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주식이 많이 시장이 안정된 상태거든요.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 1.58% 오른 배럴당 91.9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 중에 특히 필반나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4% 상승했으니까 그 효과를 다시 또 보겠죠. 또 미국 테크 탑10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테크주들이 모두 상승하고 또 나스닥 100 종목도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을 그대로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